BMW 하이브리드 종주국 일본 공약. BMW의 하이브리드 7 시리즈가 하이브리드 기술의 종주국인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BMW 재팬은 플래그십, 기함, 모델인 7 시리즈 하이브리드 차를 2010년 상반기 일본에 출시하고 하이브리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고 이를 밝혔다. BMW가 일본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의 종주국인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삼은 것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시장에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는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7시리즈 750i를 기초로 한다. 배기량 4400cc의 V형 8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시켰으며 정지 시에 자동적으로 엔진을 멈추는 기능이나 감속 시에 모터가 발전기가 되는 회생 브레이크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신형 750i 가솔린 모델은 유럽 현비 기준으로 100km 주행 시 11.4의 가솔린을 소비하는 데 반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이 약 15%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